뭔가 이상한 와서 분노 조절 잘할것 같은 와서 야 타수 바로 갖다 버리자. 뭐야 가택인데? 갑자기 분위기 가택. 불 보면서 분화부터 강화하자. 내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고. 야 얄밉세요. 분화 강화가 빨리 돼야겠는데. 뒤처리 조금 컴팩트하게 가보자. 지울 거면 여기서는 경각 지우는 게 맞겠다. 분화는 강화를 하고 분화 강화 들어가면 훨씬 세질 것 같은데. 허, 뭐야, 뭐야. 분화 강화한 데 있으니까 되게 힘들다. 내면의 평화. 엘리트 자신있게 잡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약하네. 살려줘. 와 분노 조절 잘 된다. 약해 이렇게. 와우 제발 여기만. 아이고 이런. 세상에. 잡았다.
잉크병 잠금 자고 라가블린 모바일 이번 연에 나온다던데요. 맛이 악세는 아이고 빡세 돌려차기 빨리 부드화 코스트 낮추자 돌려 찰까 말까 찰까 말까 찰까 말까 이 코스트 팔방어 똥카들 같은 횡행이 나와야 될 게 아닌데 지금 경각이 아니면 방어도 쌓을 수단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네. 어서오세요. 경각이 이렇게 답 없는 카드였어? 생각보다 경각이 제정신인 카드가 아니네. 체력 단 하나
데우스 마키나 마술 칼날.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다 없냐? 야 저거 없냐? 저거 연꽃 연꽃. 아이고 저거. 수비 카드 다 갖다 버려. 아니 경각이 근데 걔 똥카드인 것 같은데. 존엄, 염원, 분괴. 아, 나 저거 특별히 구린 줄 구려 특별히 구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. 완전 구대기네. 돈 먹고 갈 수 있을까? 돈. 돈 많이 줄 것처럼 생겼으면서 정작 물론 30원 줄. 부와 명예를 달라고 소원 빌었더니 이따 30원 하고 끝이야. 열반. 열반이 나올 게 아니라 마요가 나와야지. 지금 마요 하나만 나와도 엄청 많이 바뀔 것 같은데. 가여운 기억은 또 아니야. 저게 나왔어야 했는데. 연꽃 보스유물. 보스유물 연꽃 나왔으면 다 털었을 텐데. 영체화 네. 광휘 들고 갈까? 강화면 30딜 뚝딱 붙겠네. 분화 또 나오는 거 봐. 당황스러운 째려보기.
왜두 번이야? 세 번이어야지. 풀때체크가올라가요? 왜?이번전투다체크하는거아니야?살려줘.자.학습보호.언제죽어도이상하지가않네.나이거영체가빠지던가?빠지던가?안빠지네.세긴세다.라그나로크.평가.다른거는필요없어보이네.강화나좀.아이고세상에.아이고세상에.영세화가그래도좀살려주네.추월드디어나찾네.신성향로향로향로신성빨리나오면은다강화할수있지않을까?대행바람도연계할수있고향로가제일나은가?역시향로사면제거못하고신성사면제거할수있네.신성성급함도괜찮지않을까?광휘경지가바뀐만큼8뎀10뎀입니다.전투마다
신성으로 영체가 살릴까? 신성 성급한. 신성 급한. 이러면은 제거할 것도 없겠다. 뭐 제거할 거 있나? 분괴? 분괴도 뭐 지금 댁에서 나쁠 것 같진 않네. 드로우도 볼수 있고. 넘어갈까? 안녕히 가세요. 어서오세요. 제거 주셈. 골드를 얻었습니다. 아싸. 저 베타 초기에 비하면 많이 할 만한가요? 슬슬 해보려는데. 초기에 비하면은 선녀 되죠. 심판, 교훈, 신성모독. 신성모독이다. 신성모독까지 들어가면 광비가 몇 대며. 야, 나 불가침이라서 신성모독 마음껏 써도 되는데. 이거 그냥 컴팩트하게 할까? 세장 먹고. 여기서 몇장더 지우면 템포 훨씬 빨라질 것 같은데. 분화도 결국에 많으면 타격 수비가 되는구나. 인터레스팅. 결국 럭키 타격 수비 되는 거요. 염원으로 돈이나 벌자. 신성 무릎이다.
아, 나 영세가 두 개 써야 되는데. 내면의 평가. 지금 첫 턴에, 그니까, 첫 사이클 빨리 돌리려면은 평파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러면 아까 안 먹었던 거, 진돈가 머시긴가, 그것도 넣어야겠다. 천천히 찾아볼까? 강성. 김강섭씨. 와씨, 영채가 두 개 쓰려면은 해서 모독을 쓰자. 안 돼, 내 영채. 신성 나오기 전에 잡는 어이가 없네. 손절. 신성 또 주는 거 봐. 딸기. 딸기 vs 도구. 정신수양 뺄까? 정신수양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? 굳이 필요 없는 카드 없으면 지우지 말자. 그러면 마음의 요새나 찾아보자. 진짜 지울 거 없나? 무에 지울까? 무에. 압축병이 또 도적도군. 신성 좀 빨리 나오면 안 되냐? K
개늦게 나오네 진짜. 자꾸 신성특 하는데. 예쉬만 잡아주면 되지. 저지. 소지? 아니야, 마음이 없어. 일편단심. 아, 나 이거 신성색 진짜 들게 한다네. 못내나. 자꾸 1뱀씩 맞는 거 아픈데. 신성호동 14번만 더 하면 죽는다. 신이 좀 참을성이 많네. 이렇게 모독해도 봐주고. 맹공은 필요 없지. 차라리 지금 필요한 거는 경로, 진노인가? 진노, 아니 경로. 아니 미친 신성 진짜. 아이고 아이씨 참네. 하 참네 진짜.
해시계다. 해시계님, 왜 이제 오셨습니까? 보고 싶었어요. 아, 뭐 강화해야 되냐. 아유, 전천 아이 신성 일찍 나오는 꼬라지를 못 봐요. 아참네. 핸드 터진다. 아니 이거 풀어야 사 되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. 현실 지배, 현실 지배로 이득 볼 거 학습밖에 없다. 근데 드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. 광기? 아 이거 무한대 킹능성 생겼네. 표창이다, 죽어라. 아니 왜 달팽이죠? 불편. 정신 나간 탈빙샷. 아, 왜 하필 분기에 들어왔어. 이러면 무한이 되나? 안 되나? 안 되네. 되나? 된다. 아닌가? 나온다. 아, 나온다. 나온다. 탈평이 싫어. 방송이 멈췄다고요? 뭐시요? 올랑 10회복.
놓침. 아, 여기서 헤드가 말리네. 신성 빌어먹을 신성도만 야이라면은 신성 모독 못한다. 하참해. 막타 때나 써야겠네. 성모독에 들어가니까 꿀산 없네. 안 보여야겠다. 자식. 대패이세요. 잘 안 보여주세요. 에베베베베. 어리 그거 해봐 그거. 어? 어리석은 그거 해봐 그거. 어? 아, 못하지. 그죠. 아, 내 잉크병. 다 비롯고 빨리 신성이나 좀 빨리 좀. 아, 이번에도 신성 모독은 글렀네. 아니면 그냥 영체화를 안 쓴다? 영체화 안 쓰는 건 말도 안 되지. 전천 성급함 싹 다 밑에 있네. 돈 받을까? 아니 너 좀 나가 있어.
센장. 양초패전.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? 그냥 패면 되는데. 그냥 패면 되는 거였는데. 제발 드로우 잘 나왔으면. 굿상 무한 돌려야 되니까. 분괴가 제일 필요 없나? 사색이 제일 필요 없나? 도박꾼. 아, 근데 또 그거 안 나왔네. 마요. 결국에 끝까지 마요가 안 떴구나. 일로와. 아니 모기 진짜 끝도 없네. 아니 내가 모기를 몇 마리를 잡았는데 진짜 끝이 안 나네. 내가 오늘 모기를 몇 마리를 잡았지? 해시계보다 잉크병이 낫겠지. 둘 다 채우기는 좀. 아, 짐서. 와, 짐서. 와, 너무 기쁘다. 와, 아, 짐서. 도박꾼 있는데, 대그마 넣을까? 도박꾼 대그마 지금 상성 좋을 것 같은데. 신성 뽑게 쭉 돌려야겠지?
신성 이거 또라이구만. 내 신성 모독을 너 많이 쏘는 겁니다. 아, 근데 내가 차라리 이제 내가 신성 모독을 너 많이 해서 신성이 좀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어. 신성이 날 모독한다. 잠금 빨리 털어야 내가 잠금을 털어야 광기를 쓰는데. 아니 그냥 쓸까? 잠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빡칠 것 같은데. 으악! 또라이 같은 게 상태상 다 털고 잠금 치자. 어차피 잠금 백수는 방해만 되고 별로 필요도 없다. 이제 백만 돌리면 해시계가 코스트 줄 거고 그거만 받아먹으면 된다. 이거는 신성 말도 들어가야 된다. 심장 개 쉽게 잡네. 이렇게 쉬운 캐릭터였나? 역시 영체화가 좋긴 좋네요. 해시계. 해시계도 좋았다. 아니 근데 마음의 옷이 없어도 깨네. 해시계 때문이지 이거.
회식에 나오면서 무한 돼가지고 방어도가 상관이 없어졌어.